안녕하세요. 뱃쌤의 딜리셔스 청음의 뱃쌤 변정입니다. 오늘도 영양가 가득한 딜리셔스 청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청음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랄게요. 저희 제자 중에서 올해 처음 청음이라는 것을 해본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첫날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절대음감이라서 음정을 듣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리듬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줘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적어내는 거예요. 신기해서 너 어디서 이렇게 청음을 꼼꼼하게 배웠니? 라고 했더니 청음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의 딜리셔스 청음을 1강부터 쭉 다 듣고 정리하고 그렇게 왔더니 이게 들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상을 잘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학생도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딜리셔스 청음 영상 어쩜 그렇게 잘 찍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됐니? 라고 했더니 정말 청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듬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그 영상만 봐도 충분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름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은 지금 예고에서 시창청음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제 영상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여러모로 흐뭇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만으로 청음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양가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청음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리듬 중에서 타입, 즉 붙임줄이 붙는 리듬 중에서 이건 좀 어렵네 하는 리듬들을 또 골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걸 잘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청음을 공부하실 때 난이도 있는 리듬이 나왔다 라는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박은 4분의 4 박자고 1마디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긴 타이가 하나 있고요. 이걸 점 형태로 적어도 되는 타이예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타이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자, 답이 뭐였죠? 그렇죠. 여기는 4분음표와 그리고 8분, 16, 16 그것이 타이로 붙어 있는 그런데 이거는 점 4에 16 두 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점 8에 16 그리고 4 여기는 기본적인 리듬 형태죠. 자, 두 번째 마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진짜 까다로운 형태들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정말 자주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정말 만점 방지용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진짜 어렵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거예요. 정답을 보면 참 쉬운데 막상 이걸 듣고 적으려면 참 까다로운 리듬 중에 하나거든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답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적으셨나요? 그죠? 이 타이는 진짜 어려운 타이 중에 하나예요. 먼저 처음 거는 학생들이 점사로 많이 기부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리듬 형태가 생긴 모양은 비슷한데 서로 다른 위치에 16분음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따따 으따따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16, 16, 8이고요. 얘가 이랬으면 8, 16, 16에 또 8, 16, 16 이게 타이로 된 형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이것도 까다롭죠. 잘 듣고 적어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듣는 사이 여러분의 귀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연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자, 첫 번째 건 뭐였죠? 따따으따 자, 이건 88 두 개에 전팔에 16이 붙은 형태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잘 생각하면 들리죠. 왜냐면 88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8분음표가 돼요. 네 번째 마디 자, 이것도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형태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적으실 수 있으면 쌍당이 리듬에 해박하신 분이에요. 자, 첫 번째 건 뭐였죠? 따, 으따, 따. 이 형태.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이 짧은 16, 16, 8이에요. 소리를 들었을 때 따,
으따따 이렇게 바로 밀고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건 16, 16, 8이고요. 이게 만일에 8, 16, 16이었으면 따, 은따따 이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아이, 자, 싱코페이션 형태가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들으면 충분히 적으시는데 따따따따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리듬도 조심하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노트를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리듬이 포함된 네 마디 선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박은 4분의 4박자고 마디는 네 마디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곡 전체를 들려드릴게요. 1-2마디 다시 한번 1-2마디 마디가 까다롭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다 적지 못했으면 영상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여러 번 들어보시고 답을 적을 수 있는까지 적어보시고 나중에 정답과 비교해보시면 돼요. 1, 2, 3, 4마디 가볼게요. 여기도 까다로운 리듬들이 있습니다. 3, 4마디 첫 번째. 마지막 리듬 뭔지 감이 오시나요? 3, 4마디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4마디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1, 2마디가 이렇게 되죠. 일단 저 도랑 뒤에 있는 도가 타이로 연결되는데 은다다다단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16, 4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첫음이 안 들린 형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가 좀 까다로웠는데요. 일단 도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튀어나오죠. 이게 만일에 이랬으면 8, 16, 16, 8, 16, 16 두 개가 세팅이 됐을 건데 이거는 8, 16, 16에 16, 16, 8 세팅이에요. 이게 진짜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금방도 잘 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3, 4마디는 자 일단 9점의 타이가 붙는 형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상당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음표로 둔갑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거 절대 점사의 16세계 아닙니다. 음표가 따, 따따따 16, 4개 중에 하나가 안 들리는 형태. 이거는 절대로 점으로 그릴 수 없는 리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자, 이거는 적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따따따따따 16, 8, 16, 16, 8, 16 두 개의 싱코페이션이 붙어있는 형태죠. 그러면 곡 전체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선율과 리듬들 정리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렇게 알차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배쌤이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